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예산 통계를 보면요. 이 조를 넘어서 경이나 해와 같은 이 생소한 단위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화폐 단위 조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00원을 100원이나 10원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인데요. 이걸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 3부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출신이기도 하죠.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을 연결해서 화폐 단위 조정의 장단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시절에 세월호 KBS 보도에 개입했다. 이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이 특조위 강제 종료에다가 이정현 의원의 녹취록마저 공개된 이 상황을 유가족들은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까요? 직접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면 인터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출신이시죠?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고 계신 최운열 의원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돈의 단위인 액면가를 조정하는 화폐 단위 변경, 이거 리디노미네이션, 이 좀 네.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이 추진이 참 힘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도를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네. 이게 필요성은 이 오래전부터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은데. 네. 자, 의원님께서는 이제 진짜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게 여러 가지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분위기는 성숙되어 있다. 이미 저 우리 경제가 조 단위를 넘어서 경 단위까지 쓰고 있다면서요? 예, 예. 자본시장에서 뭐 주식 거래 금액 같은 게 이미 이제 경단위를 넘어섰습니다. 네. 자, 왜 이 리디노미네이션 필요한지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이제 경단위까지 이제 단위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경단위면은 0이 몇 개인 줄 아시겠습니까? 안 세봤는데요, 의원님? 16개입니다. 16개. 이미 이런 어떤 단위가 이렇게 발표가 됐을 때 국민이 그걸 읽는데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미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이미 시장에서는 화폐 단위가 바뀌어 있습니다. 네. 커피가 표준 했을 때 보면 5,000원짜리가 5.0 이렇게 다 표현되어 있잖아요. 요즘에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장은 상당히 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을 오히려 앞서서 끌고 가는 것 같아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이 걱정돼서 이런 제도 변화를 잘 못하는데 지금 현재 뭐 세계 경제도 그렇고 저희 나라 경제도 그렇고 인플레이션은 지금 전혀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걱정되는 분위기라서 네.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이런 화폐 단위 변경 같은 제도를 선진화해도 큰 사회적인 부작용은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적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게 네.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 이런데 이 화폐 개혁이 좀 도움이 됩니까? 뭐 제가 이제 화폐 단위 변경을 생각할 때 이제 그런 부분을 극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네. 사실 뭐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 어느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수술하고 우리가 결제할 때 한 500만 원 정도 나오면 병원에서 현금으로 결제하시면 한 30% 정도 할인해 준다는 그런 그 거래가 네, 있습니다. 네. 이런 게 대개가 다 이제 지하경제 그런 원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제 세금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현금으로 그냥 집에 사장하고 가지고 있는 경우가 꽤 많은데 네. 만약 이런 경우 화폐 단위를 변경하면 어차피 이제 새로운 화폐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다 이제 그 제도권 안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네. 이걸 너무 이제 부각시키면 또 이 제도를 정착하는데 저항되는 부분도 있어서 네, 네. 명칭도 과거에는 이건 뭐 화폐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가능한 뭐 화폐 계획이라는 소리 쓰지 말고 네. 화폐 단위 변경으로 쓰자 하는 네. 것도 다 소프트 랜딩을 위한 하나의 제안입니다. 네. 자, 의원님 지금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 또 필요성 강조해 주셨는데요. 네. 그런데
이것을 전문가들은 다 알만한데 왜 매번 추진하려다가 무산이 된 걸까요? 제가 금통위원 할 때 2003년도인데 그 당시에도 이제 그 박승 총재란 분이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사회는 뭐 물가 상승률 한 3% 이상이 되고 그래서 상당히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걱정되는 시기에는 이런 작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어서. 그래서 아마 그런저런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했을 때 뭐 정부하고 중앙은행하고 협의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실행은 못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생각해 보면 이 금융 결제 시스템이 뭐 모두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이 좀 만만치 않게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뭐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국권을 다 신권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 화폐 뭐 인쇄 비용이라든지 또 ATM 같은 데 가서 우리가 돈 빼낼 때 그런 것도 다 바꾸기는 바꿔야 되는데 사실 뭐 국권을 신권으로 바꾸는데 새로운 화폐를 만드는 거나 매년 또 우리가 자폐 화폐는 발행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ATM 같은 게 이제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된다면 뭐 그거는 하나의 비용일 수도 있지만 또 그쪽 산업을 더 이제 활성화시키는 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네. 이 북한의 경우가 화폐를 개혁했더군요. 그런데 좀 실패 사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이제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이게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네. 북한 같은 데서는 이제 시장 경제가 아닌데 자꾸 시장 바깥에서 여러 가지 경제가 움직이는 것을 통솔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거거든요. 네. 자, 그런 목적으로 하면은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유로화가 유로화로 쓰는 나라들이 한 17개국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이 자기의 화폐를 유로로 전환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 성공적으로 이렇게 바꾼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10대 1로 갈 건지 100대 1로 갈 건지 혹은 뭐 달러나 유로화처럼 지금 우리가 쓰는 단위에서 1000대 1로 갈 건지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세요? 뭐 단위마다 약간의 장단점이 있긴 있을 텐데요. 이런 제도 변경은 자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번에 할 때 차라리 한 1000대 1 정도를 한다면 그것이 괜찮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네, 소프트 랜딩 말씀하셨는데 이 단위는 파격적으로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의 비대위 대표인 김종인 대표도 경제통이시잖아요. 그럼 당내에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세요? 뭐 그런 말씀은 구체적으로 아직 나눠보지는 않았는데요. 사실 이런 이 화폐 단위 변경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거론해서 추진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거는 중앙은행의 어떤 고유한 업무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주도적으로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이걸 거론한 이유는 중앙은행이 이걸 하더라도 사회 전체적인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슈를 제기한 대로 뭐 기대 밖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어서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제 전문가이시면서 학자로 지금 20대 비례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19대 국회에서는 오히려 이 당시 민주당이 이 리디노미네이션 반대하는 입장 아니었나요? 그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슈를 정치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면 이제 찬반이 분명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일부에서도 어제도 제가 어느 자리에서 이건 논의해봤는데 어떤 분이 뇌물의 단위가 커져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저 이슈를 제기한 분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저는 그런 거는 다른 어떤 제도적인 장치로 뭐 하는 게 낫지 그 일반적인 화폐를 그 사용하는 과정에서 무슨 부정부패의 문제 또 뇌물을 문제 이런 거를 제기하는 거면은 우리 이런 제도의 선진화를 하는데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저 국회 정무위 소속이시잖아요. 네. 현안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홍기택 전 사는 회장이 증언한 건데요. 청와대 서별관 회의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 지금 어떻게 좀 관심 있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어제도 그렇지 않아도 우리 상임위에서 이걸 집중적으로 많이 다뤘습니다. 어제 그제. 네. 근데 재밌는 건 어제 산업은행의 그 구조 담당 그 부행장을 제가 증인대로 나오게 해가지고 네. 쭉 이제 일문 일답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홍 회장이 얘기했던 거는 자기가 2014년 10월부터 대우해양조선에 부실의 징후가 있어서 실무자들한테 이걸 확인해보라 그렇게 지시를 몇 차례 했는데 항상 네. 돌아온 답은 별 문제가 없었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6개월 후에 이게 이제 그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실무자한테 그러면 당신네들이 당신네 산업은행의 실무자하고 대우해양조선의 담당자가 서로 공모해서 산업은행 회장한테 잘못 보고한 게 아니냐. 네. 그렇게 이제 제가 했더니 이제 이 담당자에게 그 당시에 자기가 그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홍 회장이 했던 얘기는 4조 2천억의 돈이 필요한데 이제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어떻게 배분할 거냐면 기존의 여신의 비율로 보면 수출입은행이 52%고 산업은행이 23%여서 네. 자기들은 이 비율대로 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계속 주장을 했답니다. 그런데 네. 실제 결과는 4조 2천억 중에 산업은행이 2조 6천억을 부담하고 수출입은행이 1조 6천억을 부담하는 결과로 나타났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내가 그 담당자한테 그럼 실무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래서 자기들도 이 기존의 대출 비율대로 담당하는 네. 게 저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다. 그럼 결과는 완전히 뒤바뀌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아,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계속 서별관에서 어떤 얘기가 오갖고 어떤 것이 되게 이제 실체적 진실에 근접해 가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어제 그 일문일답을 통해서 지금 네. 파악한 상태입니다. 자, 앞으로 하실 일이 정말 많겠네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었습니다. 네, 인양도 진실규명도 제대로 풀리지 않은 가운데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에도 특조위는 오늘 출근을 했는데요. 이 유가족들은 출근하는 직원들을 응원하며 격려했다고 합니다. 오늘 정면 인터뷰 4.16 연대 이태호 상임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오늘이 7월 1일 세월호 예, 특조위 그렇습니다. 활동 예. 종료된 첫날이었죠? 예, 뭐 저희는 종료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정부 기관에서 일단 일방적인 통보를 해옴에 따라서 지금 동일한 국가 기관인 특조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국가 기관은 조사 기간이 끝났다는 뭐라자면 권한 관계가 상충되거나 쟁의가 일어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쟁의가 일어난 상황이다. 예. 자, 특조위는 오늘 출근했다고 하고요. 이 유가족들의 뭐 지지와 응원의 박수가 이제 나왔다고 하는데 상임위원님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예, 예, 저도 있었고. 어떤 분위기였나요? 일단 뭐 가족들과 시민들은 진상규명 활동을 계속하려고 하는 그 조사관들하고 위원들에게 따뜻한 시선으로 껴안거나 악수를 청하는 청했었고요. 네. 일부 또 조사관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이 진상을 규명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하는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특조위 강제 종료 중단을 철회하라고 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죠? 예, 예. 저희가 그 조사관들 출근하는 것을 맞이한 이후에 그 조사위원회 건물 앞에서 강제 종료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네. 자, 정부가 임금 등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이 파견직 공무원들도 떠났다고 하던데요. 예, 예. 그러면은 전체 직원이 얼마나 줄어든 건가요? 지금 92명에서 정부 공무원들이 한 10명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인력은 모르겠는데요. 네. 원래는 정원을 92명에서 72명으로 20명 줄이겠다고 그랬는데 네. 거기에는 파견직 공무원들도 있고 별정직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별정직 공무원들은 계속 조사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20명이 다 돌아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특조위 조사관들하고 좀 나눈 이야기들이 있으신가요? 어떤 얘기들 하시던가요? 일단 특조위 조사관들은 뭐 어제 아마 철야를 하면서 그 강제 중단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고, 특히 이제 별정직 조사관들,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아니었다 이번에 채용한 조사관들의 경우는 계속하는 어떤 조사 의지를 밝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샘 토론을 하고 비교적 결의 있는 모습으로 저희를 마중했고요. 그리고 또 하여간 뭐 지금 조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든가 정부가 예산 사용을 못하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문제를 빨리 국회가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본연의 조사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그런 입장들을 두루 밝혔었습니다. 네, 당장 예산이 끊긴 거죠? 적어도 정부는 조사 활동과 관련된 예산은 사용하지 못한다. 그리고 조사 활동을 담당했는데 보고서 작성을 하지 않는 사람의 인건비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사를 위한 출장이나 이런 것은 전혀 사용할 수 없겠죠.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특조위원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것은 특조위가 요구한 사항과 맞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특조위원들도 네. 이미 조사활동 기간이 끝나고 마무리 작업, 즉 보고서 작성 기간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일부 별정직 조사관들에게는 인건비나 조사활동비가 중단되는데 위원들만 받을 수는 없지 않겠냐. 위원들도 그렇다면 온전한 예산이 지급될 때까지 일단 조사관들과 함께 지금 정부가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보고서 작성 예산을 거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까지 이 기간을 강조하면서 이 어찌 보면 특조위를 강제 종료하려고 하는 이유 뭐라고 보고 계세요? 글쎄요, 저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국민 650만 명이 서명했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국민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고요. 네. 또 사실 이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겁니다. 물론 가족들이 기소권 수사권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다 그걸 못 갖게 했고요. 결국은 대통령이 제안한 범위 내에서 특조위도 만들어졌고 또 특검도 실시하도록 됐는데 정부가 지금까지 임명도 늦게 하고 그리고 시행령도 늦게 제출하고 예산과 인력도 늦게 줘서 실제로 1년 6개월간의 활동기간 중에 실제로는 10개월만 한 것이 누가 보기에도 자명한데 네. 정부가 이것을 강제 종료하려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게 특조위를 통한 진상규명 활동이 너무 싫다. 이거는 나가야 되겠다는 의사라고 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고요. 특히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됐듯이 청와대가 직접 언론 통제를 지시했다든가 세월호에 제주 해군기지로 가는 말하자면 관급 봉사를 위한 물량이 실려 있었다든가 이런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는 것에 따른 초조감의 반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이정현 청와대 전 홍보수석이었죠. 예. 2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에 KBS 보도에 개입한 정황이 지금 녹취록으로 다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 유가족들은 굉장히 공분하셨겠군요. 그럼요.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구조 군환을 위한 컨트롤 타워는 없었고 또한 뭐 청와대 자신이 그거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부인한 반면에 언론 통제를 위한 컨트롤 타워만큼 굉장히 촘촘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명백한 외압이었고 그는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거였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당사자인 이정현 의원이요. 네. 이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를 했는데 유가족들은 이 사과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이정현 의원 개인이 사과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녹취록만 보더라도 VIP 대통령이 KBS 방송을 봤다.
그라고 해서 사실은 이정현 의원이 그렇게 성내면서 굉장히 다급하게 전화하는 배경이 대통령이 방송을 보고 무언가 통제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냥 이정현 의원이 개인적인 시인 문제가 아니라 당시의 언론 통제 장치가 KBS만 있었느냐, 다른 데도 있었느냐, 그건 누구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냐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조사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 녹취록이 이제 공개돼서 일파만파가 되기 전에 특조위가 이정현 의원과 김완영 전 KBS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네. 특정인을 아직 모르던 상황에서 박주민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예, 예. 그럼 지금 이 그 고발한 이유 자체가 예. 이 언론 통제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었던 건가요? 뭐 저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이미 특조위는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고발도 폭로되는 그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장비나 조사 활동비 없이 활동은 이어가겠다는 의지신 거잖아요. 예. 그럼 이게 또 장기간 이런 상태로 갈 수는 없어 보이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보장받은 법적 기간과 실제로 활동했다고 말씀하신 10개월 사이에 한 8개월 정도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가장 네. 좀 이 바람직한 해법 뭐라고 보세요? 우선 입법 기관 이미 정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습니다. 네. 정부의 공식 국가기관의 이름으로 동일한 국가기관에게 공문을 보내서 돈을 안 주겠다, 인력을 빼라 했고 그것이 벌써 하루를 지나가고 있죠.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 해석을 둘러싼 국가기관 간의 충돌이기 때문에 네. 입법기관이 국회가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가 입법청원을 했던 것도 사실은 저희는 법에 분명히 1년 6개월을 충분히 보장할 근거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뭐 해수부나 행자부나 기획재정부가 법조문을 이유로 들어가지고 계속 방해로 보이는 활동들을 하니까 네. 그렇다면 국회에서 법을 좀 더 분명하게 하자. 그래서 누가 보기에도 1년 6개월간의 명실상부한 진상규명 활동이 새로운 개정된 법조문에 의해서 확고하게 보장되도록 하자는 게 저희 취지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국회가 20대 국회 이 문제를 다뤄줘야 되는데 다행히 여소야대 국회 속에서 과반수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고 네. 이번 주에 정확히 말하면 어제 농해수위에서 여야가 이 문제를 다루는 특별한 소위를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네네. 그 소위에서 조속히 명실상부하게 충분한 조사기관이 보장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길 기대합니다. 네, 위원님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지금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종료가 됐다. 그럼 3개월 이제 백서 작성 기간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해수부의 입장은 종료가 되더라도 7월에 이 세월호 인양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네. 인양된 세월호의 조사는 이 참여시키겠다라는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국회에서 풀리면 가장 좋지만 네. 이 인양된 세월호 조사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희는 지금 법적으로 보장된 국가기관인 특별조사위원회의 합법적인 조사활동도 네. 정부기구들이 이러저러한 법 해석을 가지고 통제하고 네. 사실은 제한하고 있는데 조사활동 기간이 끝났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후에 해수부가 마치 시혜처럼 제공하는 네. 사실 조사라고 그러지만 참관 기회 같은 것들을 네. 특조위가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겠나 그리고 그것을 가족들이 인정할 수 있겠나 네. 그리고 실제로 선체조사가 가능하긴 한 건가 알겠습니다. 하는 생각이고요. 무엇보다도 해수부가 7월 달에 인양을 약속했지만 네. 저희가 보기엔 9월 이전에 배가 인양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네. 보입니다. 네. 예, 그 점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416연대 이태호 상임위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1644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화한 5만 4천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1644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